안녕하세요. 당근 자판기입니다. 오늘은 제가 어떻게 하다가 모텔을 하게 됐는지 한번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려 보려고 해요. 제가 영상을 계속 꾸준히 올리니까 모텔에 좀 관심이 있으신 분들도 많고, 저는 어떻게 하다가 모텔까지 가게 됐는지 물어보시는 분들도 많아서 오늘은 그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모텔을 해야지 하고 사실 시작한 건 아니었고, 부업으로 에어비앤비를 좀 하고 있었어요. 에어비앤비를 하고 있었는데, 이게 수익이 생각보다 되게 좋았고, 이거 여러 개에서 하나 건물에다 모으면 진짜 좋겠다.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까 어떻게 하면 에어비앤비를 여러 개한 건물에다가 모아서 할수 있을까? 그 방법이 바로 모텔을 사서 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때 제가 에어비앤비 한 개에서 났던 순수익이 한 200만 원 정도였는데, 모텔에 10개를 모아서 하면은 2천만 원을 벌수 있네? 10개를 사실 운영하려면 청소나 관리 측면에서 어렵잖아요. 그래서 에어비앤비를 건물 한 개에다 모아놓자.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여러 개의 숙박업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제 숙박업소 허가를 받은 건물을 매입하거나 임대해서 해야지만 합법적으로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모텔을 매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제가 갖고 있는 돈이 딱 3억이었고, 이 돈으로 모텔을 사서 수리, 세팅까지 해야 되는 상황이었고, 저는 돈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 지방을 찾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로 본 곳이 이제 부산, 두 번째로 여수, 이제 강릉, 이렇게 세 군데고, 부산은 제가 운영할 수 있는 작은 규모의 모텔은 거의 20억, 무조건 20억대에서 시작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부산은 패스. 너무 슬프지만 부산 패스. 여수도 15억 이상의 매물밖에 없었어요. 저는 여수라고 하면 가격이 좀 저렴할 줄 알았는데 절대 저렴하지 않았고, 그때 당시에 살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강릉을 찾아가게 되는데, 강릉은 10억 이하의 저렴한 건물들이 많았고, 지어진 지 20년이 아직 안된 엘리베이터가 들어간 건물들도 있었습니다. 그래, 강릉으로 가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3억 제가 갖고 있는 돈으로 모텔 건물을 매입하게 됩니다. 그리고 약 1억 원 정도를 들여서 전체 수리를 하고, 정말 하고 싶었던 에어비앤비 세팅으로 플랫폼에 이제 오픈을 하게 됩니다. 제가 이제 알게 된 사실 중에 한 가지가, 저는 단순히 에어비앤비를 모아서 건물에다 투자를 해야겠다라고 생각해서 시작한 거였는데, 건물 투자를 하고 있었더라고요. 제가 매입했던 당시에 6억 7천 정도였던 이 건물은 현재 월 매출 기준으로 만약에 판매하게 되면 10억대 중반까지 매매가 가능한 물건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다시 말씀을 드리면, 운영 동안은 현금 흐름이 만들어지고, 시세 차이, 두 마리 토끼를 그냥 모텔 건물 투자로 얻게 된 거죠. 사실 이렇게 제가 알고 부동산 투자를 했었던 건 아니었고, 전 단순히 에어비앤비 여러 개를 건물 하나에다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모텔 건물을 매입했었던 건데, 결국 높은 매출을 만들어내니까 이게 자연스럽게 부동산 가치 상승으로 올라가고, 판매했을 때 시세 차이까지 볼수 있게 된 매물이 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시드머니나 종잣돈이 부족하다고 하시더라도 이렇게 모텔 건물을 매입해서 부동산 투자 영역까지 끌고 오는 투자 방법으로 현금 흐름과 시세 차익 두 가지를 다 만들어내는 걸 추천드립니다. 3억 큰돈이잖아요. 이거를 쉽게 아무나 못할 것 같은데 쉽게 할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3억을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려요. 돈이 없이 건물을 사는 방법을 알려드려요. 일단 돈이 없으니까 돈이 없이 건물을 사는 방법이 있어요. 네, 돈이 없이 건물을 사는 방법은 없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빠르게 3억을 만드는 게 방법이에요. 저는 어떻게 3억을 만들었냐면, 아파트 경매를 되게 열심히 했고, 이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부동산 단기 매도 매입해서 바로 판매하는 방식으로 수익을 만들고 있고, 그 방식으로 모텔을 샀던 시드머니를 1년 만에 만들 수가 있었거든요. 어떻게 3억이란 돈을 만들게 되었는지는 다음 영상에서 한번더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근데 보통 부동산 하면 아파트잖아. 요즘에 건물 투자 많이 하잖아요. 근데 굳이 모텔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네, 되게 좋은 질문 하셨어요. 대한민국 사람들이 이제 제일 좋아하는 이제 아파트 투자, 이제 건물 투자,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사실 건물 투자에 모텔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세요. 아파트 투자는 제한이 있는 게 취득세 중과와 그리고 DSR 부분에서 상당히 제한이 많은 상황이에요. 실제로 다주택자분들은 현재 매입해서 투자를 적극적으로 하기에 아파트는 좀 제한이 있는 편이죠. 반면 건물 투자는 대출이나 취득세 중과 부분에서 조금 자유로운 편이기도 하고, 일단 현금 흐름과 시세 차이 두 가지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종잣돈이 있으신 분들 중에서는 아파트보다는 최근에는 건물 투자로 많이 투자를 하고 계세요. 건물 투자 중에서 임대 세팅으로 건물 투자를 시작하게 되면 공실 리스크도 있고, 또 임대인이 관리도 해야 되고, 건물에 그렇게 큰 현금 흐름을 만들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제 모텔은 내가 직접 운영하게 되면 사업소득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임대소득에 비해서 상당히 이제 높게 되죠. 단순히 임대를 하는 건물보다는 직접 사업을 해서 현금 흐름을 크게 만들 수 있는
모텔 투자를 하시는 걸 이제 추천드리죠. 제가 정리를 해볼게요. 이제 주거랑 상업료 이게 두 가지 종류가 크게 있는데 아파트 투자 같은 경우는 주로 투자하시게 되면 이제 갭 투자를 하시거든요. 10억짜리 아파트에 8억의 전세. 그러니까 10억을 주고 아파트를 사게 되면 8억의 전세를 맞춰서 기다리는 거죠. 언제까지? 이 아파트가 12억이 될 때까지. 그럼 난 10억에 샀으니까 12억이 될 때 팔면 이제 2억의 시세차익을 보게 되죠. 근데 중요한 거는 전세 8억에 맞추게 되면 이 사이에 2억이라는 투자금이 이제 발생하게 되고 혹시 그것보다 더 큰 투자금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갭 투자는 돈을 넣고 이게 올라갈 때까지 기다렸다 나중에 시세차익을 보게 되는 거죠. 중요한 건 이게 안 올라갈 수도 있는 거고 2억이라는 돈을 여기다 넣어놓고 기다리는 동안에 어떤 현금 흐름이 만들어지진 않습니다. 이게 이제 아파트 투자의 특징이고 그 다음 이제 건물 같은 경우는 임대를 맞추게 되거든요. 이자가 1000만 원이 나오고 임대가 800만 원이라면 어떤 경우에는 임대료를 받고 추가로 내 돈 200만 원을 더 내야 되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임대료 800만 원을 받더라도 200만 원의 추가적인 내 돈을 더 넣어야 되는 상황이 생기죠. 이자 1000만 원을 내기 위해서. 이제 그렇다고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서 기다리면은 얘도 더 높은 건물 금액에 판매하게 되면 그때 시세차익을 볼 수 있다. 이제 모텔은 조금 좋은 게 뭐냐면 보유하는 동안에 현금 흐름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판매하게 되면 시세차익도 같이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모텔을 하게 되면 여기에는 현금 흐름이 없죠? 2억이 똑같이 들어가는데 그리고 여기는 심지어 내 돈이 들어가죠, 건물은. 근데 모텔은 현금 흐름이 만들어지고 나중에 판매하면 시세 차익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저 건물도 임대도 결국 현금 흐름 아닌가요? 네. 근데 지금 금리가 되게 높잖아요. 금리가 높다 보니까 수익률이 많이 떨어져서 임대료보다 이자가 더 높은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내 돈을 내면서 시세 차익 볼 때까지 버티는 건물주들이 꽤 있으세요. 근데 이제 모텔 같은 경우는 운영하는 동안에 현금 흐름을 만들어내고 판매하게 되면 시세 차익까지 볼 수 있으니까 아파트나 일반 건물보다 훨씬 이제 베스트한 투자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죠. 현금 쪽에 어느 정도 기대를 모텔 같은 경우는 소액 창업으로 작게 운영을 하더라도 현금 흐름 자체가 상당히 큰 편이에요. 웬만한 모텔은 거의 다 2천만 원 이상의 매출이 나오거든요. 조금 규모가 있거나 또 운영을 잘 하게 되는 경우에는 뭐 6천만 원 이상의 매출을 만들어내는 모텔도 많아요. 현금 흐름을 만들기에 탁월한 게 이제 모텔인 거죠. 그래서 저는 에어비앤비를 하고 싶은 마음에 모텔 건물을 매입하게 되었고 그리고 돈이 없어서 강릉에 사게 되었고 알고 보니까 현금 흐름도 만들고 시세 차익도 보는 건물 투자를 제가 하고 있었더라고요. 작은 돈이 있다고 하더라도 꼭 모텔 투자를 통해서 현금 흐름도 만들고 시세 차익도 보는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제가 모텔을 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려봤습니다. 감사합니다.